뭔 놈의 길이 이렇게 정신없게 돼 있는 거야? 저쪽이야? 저리 가. 하나 남았니? 저리 가. 자, 니들의 가족은 이제 내가 가져갈게. 이제 나 가죽이 쓸 데가 생겨가지고. 뿅. 이쪽이구나. 그래도 예지가 있어가지고, 저거, 그거예요. 저거, 뭐지? 매크로예요, 매크로. 뭘 새삼 들었게. 자, 어디로 가야 하나? 나 근데 뭔 말을 하려고 했었지? 나 뭔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다, 갑자기. 맞다. 이 예지라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은, 길 찾는데 편한 것 같긴 하네요, 그나마. 예, 일단은 확실하게 돌아가니까 일단 세이브 한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컬러풀 매직을 넣은 이후로 길 가다가 돌연사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돌연사가 너무 많아. 필드에 몹이 너무 센 애들이 많으니까. 뭐야, 어디야, 이거. 모니너? 저리 안 가? 안 가? 감히 내 통수를 쳐? 아니, 이 썩을 놈들 봐라. 야, 가서 처리해. 그동안 나는 템파밍. 이런 쓰레기 같은. 야, 니들이 먼저 나 쳤다. 니들이 먼저 나 쳤어.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겠지. 여기였네? 실례합니다. 여기 보스 어딨어요, 보스? 보스 어딨어? 좋은 말로 할때 나와. 야, 보스, 좋은 말로 할때 나오라고 했다. 내두 손이 붉게 불타오르고 있거든? 어딨니? 조만간 갓핀거 나갈 것 같아. 빨리 나와. 야, 어디 있는 거야? 야, 어딨어? 야, 내, 어? 우리 애들은 또 어디 갔어? 야, 일로 와라. 잠깐, 당신 좀 세다? 야, 내 정령 어디 갔니, 근데? 내 정령 이미 죽은 건가? 야, 가서 싸워. 빵야. 폭력배가 생각보다 탄탄하네요. 네. 뭐하니? 그렇지. 그렇게 쏘라고. 자, 저 위에 하나 더 있어. 저 위에 하나 더 있거든? 그거 처리해라. 나 그동안 템파밍 할게. 이런 애들이 조금 좋은 거 하나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좋았어. 야, 처리하고 있어. 나 여기 템파밍 좀 할게. 아니요, 뭐 이런. 이런. 저 수제인가? 왜 이렇게 싸구려티 나지? 어우. 궁술 포션. 가죽 조각. 이런 거 있으면은 내가 굳이 뭐. 가죽까지 만들 필요는 없죠. 이러면은. 상자다. 뭐야. 이쪽으로 탁 하면은 바로 열리죠? 이건 필요 없어. 침낭이 있네요. 침낭 따위야. 자, 위로 쭉 올라가서. 야, 위에 아무도 없냐? 그럴리가. 아직 한놈 있었어. 분명 한 놈, 처리했구나. 잘했어. 뼈는 가져가고. 자, 그럼 여기에. 여기서 만들고 가면 되겠구나. 좋아. 이쪽엔, 여기 상자가 있네. 뭘 초보자야, 이거는. 아깝! 이쪽인가? 여기다, 여기, 이거. 자, 초보자급은, 뭐, 간단하죠? 근데 가져갈 게 없네. 자, 이제 세이브 한번 해주고. 자,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암살이 아니지, 참. 자, 현상금 사냥. 현상금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곧 있으면 또 레벨업 하겠네. 야, 나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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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또 누가 있나? 누가 있나? 계세요? 자, 일단 여기 산적들부터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물 좀 가, 아니, 이거, 아니, 저 필요 없는데? 아니, 이거 말고, 나 단순하게 그냥 철을 원해. 난 철을 원한다고! 철! 워크제 금속 말고! 왜 여론 돼 있어, 서글로마? 아, 너왜내 앞에 있었어? 알어, 알어. 그러니까 내 앞에 있지 마, 이 서글로마! 살아있지? 아니, 왜? 어째서? Tell me why. 응? 아니, 겁나 무겁기도 해라. 나는 그냥, 응? 아, 뭐야. 나는 그냥 철을 원한다고, 철을! 철, 오크제 말고! 이렇게 좋은 거 필요 없어. 나 철을 원해, 철을! 응? 아니. 아니, 나는 철을 원한다고, 철을! 다른 광산 가도록 합시다. 서글로마. 야, 서글로마. 아, 오크구나. 그래서 이 광산을 먹었구나. 이해했어. 하지만 난좀더철 같은 걸좀 원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자, 여기는 뭐 결국에 쓸모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내 기억에 의하면 분명 이 근방에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로 갔었던데 거기 분명 철이 있었 첫 번째 갔었던 산적 거기에 철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여기 맞나? 거기서 아마 곡괭이질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였나? 여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리젠이 되었을 거예요. 예, 역시나 리젠 되었네요. 어디 갔어? 빵야. 우와. 간단. 근데 내가 때린 녀석 이거 어디까지 날라간? 아, 여기 앞에 있구나. 후짜. 자, 너의 뼈를 원해. 너의 뼈를 탐할 거야. 잠깐만. 돈은 더 탐해야 되고. 자, 어이구, 그래. 철 같은 거 이런 거 그래. 여기 철이 있다는 증거겠죠? 여기 그러고 보니까 상아 있지 않나? 상아? 그래. 상아도 있겠네. 여기 상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상아도 근데 리젠이 되던가, 상아가? 뭐, 이 안에는 아마 없죠, 저기? 안에는 리젠 안될 거예요. 내가 상아를 두고 온게 있나? 앙. 자, 돌 굴러가유! 안에도 이거 리젠 되는구나. 어우, 상하다, 상하. 상한 두 개만 가져가도록 하죠, 잠깐만. 어딨어? 야, 뼈. 뼈도 없네. 아, 여기 템들이 다 리젠이 되네? 그래. 나 이런 걸 원했다고, 그래. 으짜. 으짜. 주게철을 원했어, 내가. 자, 광석 철을 가지고 이제 이걸로 주게를 만드는 거겠죠? 그럴 거야. 내가 뭐요? 여기 또 있네. 제가 광산은 마비노기에서밖에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보통은 광석을 가지고 주게 만들죠? 예, 그게 정답이니, 그게 평범한 생각이니까. 마인크래프트조차 그러죠?
여기 있는 철을 몽땅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으차. 깜짝이야. 여기 곡괭이도 개조했을, 여기도 곡괭이 개조하면 좋을 텐데. 광대 버섯 필요 없어. 흰 모자 버섯, 이거 저거죠? 흰 모자 버섯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션 만들 때 쓰입니다. 야, 가서 처리해. 너도 뒤에. 가서 처리해. 가, 처리해. 나 그동안 이거 하고 있을게. 아, 전투 중에는 할수 없구나. 자, 그러면 안전하게 얘네들 먼저 다 처리하도록 하고요. 다 처리했네? 없애. 어유, 칼부림 멋져? 저는 처리해. 그래, 잘했어, 잘했어. 자, 나는 그 와중에. 으쌰. 루비? 일정 확률로 보석이 나오나 보네요. 돈 생겼네. 아니, 여기 고갈됐잖아. 뭐가 이렇게 흔들려? 여기도 철이 있네? 의외로 철이 많네? 던전 내부까지 리제인 된다면은, 나중에 여기 철 가지러 와야겠다, 또. 으짜. 으아차. 헐짜. 야, 바로 앞에 또 있어. 여기 철 많네? 뿐이야. 흐짜. 이 근방에, 그러고 보니까 이거 녹일 수 있는 데 있나? 어얍.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곡괭이가 이거 거의 무한에 가까워가지고 이거 참 다행이네, 그거는. 곡괭이질 하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곡괭이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쓸수 있으니까, 그게 어디예요? 네. 자, 니 뼈내놔. 점점 무거워지네. 밀렵꾼의 도끼, 동물을 공격할 때 3추가 피해. 이런 건 좋아. 최하급이라도, 아유, 뭔 싸움을 어떻게 하면은, 응? 아이, 여기도 있네. 하얗자. 허야! 루비 또 나왔어. 자, 루비로 부업을 해도 되겠네, 이거. 그리고 무게가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네요? 딱히 그 정도로 무겁진 않아. 다행히. 뭐야, 여기로, 이런 데가 있었네? 아야야, 아야야. 바로 열리네. 자, 템은 이렇게 가져가고, 굳이 여기다 이런 걸 해놓을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강옥? 맞다. 강옥도 필요했다, 강옥. 강옥도 아마 저거 어디에 쓰이던가? 저거 뭐지? 자물쇠였나? 거기에서 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운반 포션. 광석철? 은은 뭐 굳이 뭐. 은까지는 필요 없고요. 포션. 스카이림을 하다가 설마 내가 응? 뭐? 설마 내가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할 줄은 몰랐네. 자, 기왕이면은 두 개로 줬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자, 여기도 있죠? 허얍. 하이야. 으흠. 으짜. 으흠.
여기 광맥 다 했고, 여기도 처리. 역시 광산은 이래서 좋습니다. 많아, 템이 많아. 근데 그만큼 많이 쓰는 건 아니겠지, 설마? 스카이림에서 광석지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개골이다. 이런 류 같은 경우에는 템들이 많이 나오면은, 광석 같은 거 이런 게잘 나오는 게임 류는 보통 그만큼 광석을 빨리 소모하던데. 이것도 그러려나? 어디 보자. 이거를 그리고 이용해서 이 화로에다가 하는 건가? 아닌데? 주개철 내가 몇개 없긴 한데, 여기가 아니야, 여거 아니야, 여거 아니야. 화로가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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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화로구나. 이게 전부 다 화로였고,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들고 나가도록 하죠, 예. 아니, 뭐돈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어. 자, 이거 들고 나가서 밖에서 마을 가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죠, 예. 가는 길에 일단 화이트런에 들려서 이 상하부터 상하 하나면 되나? 그러고 보니까 상하 하나면 되나? 하나를 갖다 주라. 잠깐만, 근데 이거 점점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 잠깐 비켜봐, 비켜, 비켜,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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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 상하를 좀 가급적이면 많이 가져가도록 할게요. 상하 이거 비싸드만. 머메리드랜드 또 메머드의 화이저 뭐냐? 뿔? 아 저거 뭐냐? 상하. 이게 굉장히 비싸요, 생각보다. 모르겠다. 이 열쇠 일단 가져가도록 하죠. 자, 상하 이 정도면 됐고. 자, 나가서 팔도록 하죠. 이제. 자, 광물도 다 뺐겠다. 상하도. 없는 것 같다니까. 밖으로 나가서 바로 화이트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런. 드래곤뼈도 가져올 걸 그랬다. 팔 걸. 으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기술 향상을 위한 축적된 경험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런 게 있구나. 잠, 그전에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지? 이솔다? 그렇게 먼데 있진 않군요, 이솔다. 어디 보자. 이솔다, 상아 가져왔어. 쟤 어디 가는 거야, 저거? 야, 이솔다? 이솔다? 야, 이거. 늙은 고양이 나 말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카시레에 대해서 뭘 알아? 카짓? 네 눈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카짓이다. 어디 보자. 물론이요. 뭐 좋아. 그래. 일단 물건 좀 팔자. 안녕하시오? 뭘 팔고 있어? 잡동사니. 그렇구나. 자, 가마솥 가서 상아랑 이런 것도 다 팔아버리고, 자, 여기서
컬러풀 매직 마법도 하도록 할게요. 왜 그러시죠? 자, 상아 팔고 다 팔아버리고. 이거 팔고 공술 이것도 팔고 아 그래 호커 고기도 팔고 너 그리고 포션 내놔 포션 자 포션 사가고 그래 포션만 사가면 됐어 그래 이거요? 리팩을 넣었으니까요. 리팩을 넣어서 애들이 어여 뿝니다. 자, 씨앗 하나. 재료가 이게 뭐가 필요한 거지? 잠깐만. 메지카가 이게 흰 모자 버섯이랑 굵은 뿌리 그래. 굵은 뿌리. 나중에 만들도록 하고 어디가 아, 자 니놈이 이걸 파는 거구나 저리가 난 마법을 원한다 쇼미더 마나 아니다 잠깐만 너 혹시 가지고 그 파는 것 중에서 그런 거 있냐? 장비하는 거에서 화염 위력이 증가 아니 왜 이렇게 비싸 파괴 마법의 위력이 증가 하지만 굉장히 수상함을 얻고요 딱 켜구나. 저리가. 나 그럼 일단 마법부터 배웁시다. 자, 마법책을 팔고 있고. 드래곤의 일경. 맨손으로 행하는, 공격이 30% 증가하고, 드래곤 주먹을 153초간 손안에 피해를 줍니다. 드래곤을, 뭐지? 뭔 소리지? 저게 뭔 개소리지? 드래곤 슬레이브, 어? 뭐? 드래곤 슬레이브? 겁나 비싸네! 드래곤 분쇄기를 소환. 룬 폭발. 주문 공격을 반사합니다. 마법 룬. 실전자 근처 적에게 해당 데미지를 준다. 마법 촉발. 40초 동안, 근처에게 데미지를 주고. 아, 이런 거는 필요하겠네, 이런 거는. 아, 비싸긴 하지만은, 그래. 마나가 부족하니까. 자, 이런 거는 좀 쓰도록 하죠. 매지카 강타. 피해 1을. 불씨와 뜨거운 재를 퍼붓는. 물의 파동. 번개탄, 번개도끼, 번개빔. 불의 악마. 불의 악마가 차라리 더 나으려나? 그래, 불의 악마를 소환하도록 하죠. 아직 돈 없어, 이제. 야, 너 혹시 내 거에서 사갈 거 있니, 혹시? 그래. 일단 이런 거 사가고. 이런 거, 이런 것도 사가고, 요것도 사가. 이거는 나중에, 유인책으로 쓰도록 하고요. 전투망치. 소울잼 충전. 이거는 괜찮은데, 저거는 나중에 인챈트 부여하도록 하죠, 저거는 나중에. 오케이. 됐어. 자.